조금 세팅을 바꿨더니 지진이 갤러리 갔다가 글 읽었다고? 전술핵 맞았어? 아휴, 정신 치유해야겠네. 전술핵 맞은 사람들 전체. 아, 나도 그거 얼마 전에 봐버렸어. 나는 그 카스가 뭐야? 뭐 전술핵이 대체 뭔데? 했는데 뭐 페트와메트 갤러리인가? 그런 별 이상한 갤러리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모르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씨발 당했어 나도. 그것도 새해 36년 동안 안 보고 있다가 봐버렸어. 사람은 참그 궁금증이 적당한 궁금증에서 살아야 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저주야. 아이 보지 마, 보지 마. 궁금해도 하지 마. 아이고 우리 개동스가 별풍선도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눈 붙이고 왔습니다. 아이고 심술쟁이 바지 어서 와.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5시 5분 전이네. 이제 35시간만 밀면 되네요, 이번 주는. 다행이다, 진짜. 5일 안에 35시간 밀기.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주 100시간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좀 소홀히 했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예, 2주 동안 100시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에 7시간씩만 해도 100시간이 안 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것도 제외하고 하는 거죠. 그만큼 방송 시간이 길어질 땐 진짜 길어져요. 11시간까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시간으로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지, 그게 맞아. 형님, 오늘은 퇴근하시고 남은 날 35시간 미시죠. 앞으로는 뭐한 달에 뭐몇 시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그래야 휴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맞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지.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오늘 푹 잤어요. 근데 어제 방종 좀 일찍 하고 어제 한 4시쯤에 방종했죠? 그러고 나서 좀푹 잤어요. 푹 자고 오니까 할 만한데요? 예. 제가 원래 방송이 좀 호흡이 좀 길어요. 제 방송 자체가. 예. 짬통주는 지금 최근에 방송한 지 6일 된 여자 BJ가 신청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한 7명 정도 신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고는 있는데 나중에 되면 2월 달 가까이 되면 이제 그냥 그때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1월 중순에 예,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안 되면은 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6이라는 사람이 지원한 건 진짜 심하긴 했지. 그분 이쁘긴 하더라. 이거 나순대국 먹으려고 했던 돈인데 형 줄게. 아이고, 순댓국 못 참는데 순댓국 먹을 돈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방송 많이 안한 사람이랑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방송 까방권이 생기잖아. 방송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뭔가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갖고 까방권이 생기는 거지. 몰랐어요. 그니까 다시 깨보고 싶은 게임 있냐고. 최근에 아 근데 스토리 있는 게임들은 이것도 너무 늘어져가지고 계속 비디오 게임 진짜 살리기가 힘든 것 같아 아프리카에서는. 예. 그래서 일단은 2월달에 호그와트 레거시 나오거든요. 예. 그 해리포터 세계관을 가지고 나오는 트리플 A급 작품들. 예. 그 중에서 이제 1월 말쯤에 폴스포큰 나오고요. 그리고 2월달에 해리포터 레거시 나오고요. 그거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12일은 카트라이더2가 나와요. 예, 카트라이더2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오하자드는 7부터 닫겠어요. 예, 바이오하자드 근본 작품들이 되게 옛날 거는 그래픽이 구려서 못하고 7부터 되게 재밌어졌거든요.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그래픽도 좋아지고 그래픽 엔진도 되게 좋아지고 원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4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예, 내리막 테크였어. 근데 7에서 갑자기 반등 팍 하면서 7 그리고 리마스터 2, 3 빌리지까지 빌리지 DLC까지 닫겠죠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나올 때마다 항상 그냥 엔딩 보는 현황식으로 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했을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어요. 리틀 나이트메어도 마찬가지고 예, 좀 그런 게임들은 방송하면서 하기 딱 좋아. 그리고 엔딩 보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스토리 있는 스토리 있는 게임들이 또 AAA 작품들이 또 공통점이 그게 있더라고. 너무 길어 호흡이. 엔딩 보는 데까지 그냥 메인 스토리만 쫓아가도 막 20시간, 30시간 이래 버리니까 사실상 메인만 쫓아가는 게 게임을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안 하게 됐죠. 이번에 최근에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호라이즌 제로던 했었는데 초반까지 좀 괜찮았는데 지금도 초반에서 끝내긴 했지만 딱히 앞으로 잡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풀 영상에서도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네. 콜옵 시리즈도 항상 나오면은 현황식으로 진행했었죠. 아,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 이제 워킹 데드가 대표적이고 이제 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아, 근데 뭔가 이게 그 유사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게임들은 엔딩 분기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별로 선택지에 따라서 다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를 죽일 건가 B를 죽일 것인가. 뭐 A를 죽이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엔딩은 똑같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군요. 근데 글쎄요. 뭐 이렇게 선택 분기로 나뉘어서 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장르들도 결국은 클릭 게임이잖아. QTE 게임들. Q를 누르십시오. 뭐 이런 뭐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내가 컨트롤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게임 고를 때 존나 징징거려요. 난 이런 거 별로다. 이런 거 별로다 하면서. 내 취향에 맞는 게임들이 아직 안 나온 거지. 버튼 액션 노잼. 라스트 오브 어스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가 두 번 리메이크 됐는데 제가 그걸 안 해봤고 또 많은 비디오 게임 즐기는 사람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기 위해서 플스를 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지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게임이긴 한데 60프레임, 4K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나아진 AI 성능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조금 더 차세대 버전으로 차세대 느낌으로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가요계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흥했던 그런 발라드들 다시 리메이크하는 것처럼 게임계도 좀 그러고 있어요.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흥했던 것들 이렇게 조금 그래픽 다듬고 해가지고 리뉴얼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시도해볼 만한 게임은 이미 좀 나온 지 한참 된 게임들. 원래 명작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오 리메이크 한다고 안 한다고. 최근에 나온 그 라오어 그게 올해 1월에 작년 9월 달에 예. 리메이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나왔어. 근데 진짜 좀 게임이 녹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좀 호흡을 가지고 갈 게임이 이거 또 아프리카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봐줄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걱정은 많은데 라스트 오브 어스 리메이크는 작년 9월에 나온 거 그거는 할게요. 제가 예 제가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걸로 좀 방송 시간 남은 것들 많이 까고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예. 내일 모레나 그쯤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4일 날, 예, 5일 뒤에 그 산천어 축제 거기 그 아프리카 숙제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 하러 이제 강원도 화천 가서 야방 한번 할 거예요. 예. 4시간 가량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축제 분위기 좀 전달해 드리고 약간 그런 느낌 리포터 느낌으로 14일 날 산천어 축제에 갈 거고 그 전에 일단은 웬만하면 35시간을 다 이렇게 까놔야지. 예. 산천어 축제 무조건 해야 돼요? 파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숙제에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는데 숙제 비용이 있으면은 뭐 괜찮다 생각해 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그 부업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당장은 별풍선만으로는 사실 좀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잖아요. 풍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부업 느낌으로 하는 거지. 사실 뭐 풍선 잘 터지고 잘 됐으면은 그런 데 가서 왜 야방을 합니까? 제가 거부했겠죠. 저번에 했던 그 숙제도 그렇고 예. 라이브 커머즈도 마찬가지고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맞지. 이 형 10달이 난캠보다 덜 받는 것 같다 풍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가려면은 결국 소수로 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나 기존의 방송 보는 이제 소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친해지고 약간 유사 존목질을 하게 되는 거죠. 풍선 쏘는 사람들이랑 번호 교환하고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관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폰 번호를 줘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에 보던 사람들도 소외감 느끼는 거지. 방송이 자꾸 성역화되고 이 울타리 내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풍선 안 쏜 사람은 아예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돼 버리니까 예, 소외감 느껴 가지고 많이 나가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방송 자체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 해가면서 뭔가 시청자들 풍력도 좀 어느 정도는 기본빵은 좀 치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예. 근데 방송 외적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관리라는 게 지금 쉽지 않지. 내가 원래 진정성 없는 그런 살가움을 못해요. 제 성격 자체가 예.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야 이제 뭐 번호도 주고 막 하는 그런 건데 관심이 사실 안 가는데 번호를 주고받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은 못 벌어요. 사실 못 벌고 그걸 이제 알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을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오래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벌면서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닌 거고 그런 거죠. 어떤 날은 이제 뭐 1시간 방송했는데 갑자기 만개 넘게 터지고 이런 날도 있는 거라서 그런 날을
보면서 지금 초석을 쌓는 거지. 어. 라이프 어디 갔노? 라이프는 지금 저 따로 살고 있어요. 여기서 한 5분 거리 오피스텔. 오늘같이 내가 잠 많이 자고 이렇게 좀 컨디션 좋은 날은 짜증을 안 내요. 왜냐면은 잠을 많이 자면은 덜 예민하고 잠 많이 안 자면 되게 예민하고 방송하기 싫어지고 약간 그런 거지. 아이고 우리 무무님께서도 1000개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무님. 약발방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화장실만 갔다 와가지고 예 또 약발방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다들 무무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해주세요. 예. 큰손이야? 난 처음 보는데 무무라는 분을. 어. 아 진짜 큰손이야? 왜 팬닉을 왜 하셨대? 카페에 누가 2023년에 나오는 기대작들 올려놨네? 2023년 스팀 출시 예정 작품 탑5. 3월 2일 날 나오는 The Day Before. 약간 디비전 느낌 나는 그 아포칼립스죠? 네. 좀비 나올 것 같은데? 아, 그 게임 맞네. 러시아인가 거기에서 개발했다는 그 게임. 짬비물. 짬비 나오는 거죠, 짬비. RTX 그래픽 차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픽은 요즘 워낙 언리얼 엔진 쓰고 이런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야 요런 연출 좋다. 총구
화염에만 의지한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긴 하지. 총을 안 쏘면 부의지 갔는데 뭐. The day before. 미국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막 그쪽 그 거기도 나오고 백화점 안에도 나오고 지리네. 총기 개조 시스템도 나오고 요게 3월 2일자에 나온다네. 3월 2일. 그다음 페이데이 3는 이제 은행 터는 게임인데 아직도 매니아층들이 많이 있는 게임이죠. 페이데이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얼굴에 가면 쓰고 스팀 상점창에 자주 나오는 게임이잖아. 근데 디비전은 원래 나왔던 게임인데 왜 디비전이 이제 스팀에 출시가 되는 건가? 원래 디비전 있었잖아. 어. 유비소프트를 통해서만 디비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스팀으로 이제 넘어온다 뭐 이런 개념인가 봐. 아까 봤던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투야. 아포칼립스인데 짬비가 없는 거지. 똑같은 게임이야. 이제 포레스트 차기작. 예, 2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2월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포레스트 재밌죠. 멀티 생존 게임인데 크래프팅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고 야. AI가 많이 개선되면 좋겠다. 근데 워낙 흥한 게임이라서 개발 잘했을 것 같은데. 괜찮네. 그 최근에 하는 버전은 지금 이제 원작이죠. 원작 지금 그 한참 예전에 나왔었던 포레스트인데 요건 이제 2월 달에 새로 나온다 그래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겠다 진짜. 원래 포레스트 느낌도 좀 나네. 총이 나오네. 존나 기괴하다. 인간지네 느낌 나네. 와우. 재밌겠네. 근데 요즘 게임들이 워낙에나 트레일러로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저것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막상 게임을 까봤는데 막 그 뭐냐 버그 개많고 또 프레임 툭툭 끊기고 최적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런 게임들은 조금 그렇지. 사이버펑크 때 그랬잖아. 근데 사이버펑크는 지금 많이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인가?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사이버펑크 세계관 내에 있는 그 세계관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워낙 잘 뽑아가지고 저도 작년에 봤던 넷플릭스 작품들 중에서 사이버펑크가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애니메이션인데도.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은 존나 하고 싶어. 사펑을 다시 하고 싶다. 그리고 사펑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이제 완역 패치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과대광고를 많이 했었어.
병신들이. 원래 싸펑 만들기 전에 위쳐3 만들었던 정말 그 장인정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게임 회사였는데 CDPR가 CDPR인가? 거기가 되게 게임을 잘 만드는 그 명문 그런 게임 회사인데 사이버펑크에서 너무 삽질을 해갖고 그게 이제 과대광고야. 막상 해보면 게임은 재밌대요. 그냥 그 어느 정도의 재미의 충족 욕구는 채워주는데 기본빵은 친다. 근데 워낙 광고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 사이버펑크 안에서 거의 뭐 메타버스 마냥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진짜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그 대단한 정말 자유도 높은 세계관을 구현했다. 그래가지고 그 오픈월드를 오픈월드로 게임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 한 10년 전에 나왔던 GTA 5보다도 못 만든 거야.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딸려가지고 오히려 그 GTA가 오히려 사이버펑크 때문에 전혀 장르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오픈월드라는 공통점 때문에 GTA가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지. GTA가 진짜 오픈월드 중에 최고의 게임이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뭐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어요. 예. 도시의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패치로 모드도 할 수 있고. 사이버펑크 내가 제일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저희 게임은 모든 건물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체가 사기야 사기. 그래가지고 뭐 한번 고발당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또 돈 토해내고 그랬었다고 알고 있어요. 주주들한테 너무 과대광고래가지고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들어갔는데 백화점 건물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무슨 뭐 의류 파는 그런 그 백화점 입점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다 들어가면 이제 마네킹도 있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막 구현해야 돼. 개 노가다야. 현실에 있는 것들을 게임에 이제 있는 그래픽으로 싹 다 구현해내야 되고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냐고. 예. 그 오픈월드를 그렇게 만드는 게 그 생동감 있는 정말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를 구현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일러로 사기를 존나 쳤었지. 나도 그 게임 나오기 전에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좀 비싼 게임이었지만 저 미리 예약 구매해놨었는데 예. 근데 딱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다 깔고 이제 딱 들어가서 게임하는데 점점 안 좋은 평가가 막 올라와. 그러면서 막 이제 최적화 문제 터지고 막 버그 문제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픈월드에서 이게 구현해내기 존나 힘든 게 보통 선형적인 게임 구조가 있으면 여기까지 A라는 A에서 B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구간까지 개발자가 그 의도한 길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선형적인 게임은 어딜 못 가게 하잖아. 옆에 숲길이 있는데 밑에 아래 이제 길이 돼 있어. 근데 옆에 숲길로 해가지고 가고 싶어. 갈라 그러면 막히잖아. 그래서 개발자가 의도한 부분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게 이제 선형적인 게임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지. A라는 곳에서 B까지 가는 곳까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꼬이는 거야. 개발자들은 A라는 루트대로, 그러니까 뭐 그 루트대로 가기를 그걸 이제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면은 버그가 없어요. 근데 다른 곳으로 해서 가면은 막 버그가 존나 생기는 거야. 거기서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지. 개발자들이 아 씨발 저기로 왜 가는 거야. 이래서 오픈월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지. 아마 오픈월드로 안 만들었었으면은 더 잘 만든 게임이었었다는 평가는 들었을 거예요. 세계관이 꽤나 재밌거든요. 사이버펑크가. 유저가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니까 그래서 테스트도 되게 오랫동안 거쳐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요즘은 게임들이 얼리 억세스라 그래가지고 미완성 게임 우리가 니들이 사주면은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서 만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시킨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리 억세스로 막 진짜 10년 넘게 얼리 억세스 돼 있고 개발은 찔끔찔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저들이 이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얼리 액세스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완성도가 높아진 게임이 배틀그라운드고요. 또 이제 뭐 스타디밸리 같은 게임도 그렇고 얼리 액세스를 잘 마친 게임들이 꽤나 있어요. 러스트 같은 게임들, 예, 포레스도 마찬가지고. 아, 게임의 실력이랑은 관련이 없어. 게임의 실력이랑 이런 설명하고 이런 그, 갖고 있는 그 관심이랑은 관련이 전혀 없어. 내가 지금 구독해놓은 채널들만 해도 거진 지금 게임 채널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예. 네. 여기 지금 다 보이죠? 내가 구독해놓은 채널들이 게임 관련되어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 바이크 관련도 있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우리 형 여전히 그 형. 진짜 학구 유튜버도 내가 뭐 이렇게 채널 구독해놓은 데도 있고. 진짜 겜디남이네. 관심이 많으니까. 아, 일단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입벌국의 우리 볼빨간 오춘희 님께서 입벌국의 팬가입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탈독수용소 구독 안 했는데 억까하지 마시고요. 그걸 구독했으면 어쩔 건데. 구독할 수도 있지. 아, 요즘은 진짜 생방 하는데 개인 방송 할 때 좀 뭔가 더 차분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원래도 차분하게 방송을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차분하게 가는 거죠. 예. 말도 많이 하고 또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또 좀 화합을 하고 좀 그러려고 제가 요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 개인 방송이지. 침착맨님을 보고 뭐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성격 자체가 그랬었어요. 예. 김코수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그래서 오슈를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꺼내놓으면서 거기서 카테고리 가지치기 들어가가지고 한 주제로 얘기를 막 30분, 40분씩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크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의 얘기가 나오면 좀 졸리고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고 빨리 좀 뭔가 웃겨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강박 그리고 시청자들이 자꾸 리모컨질하는 거에 놀아나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지쳐서 방송 키기도 싫어요. 예. 내가 떠들려고 방송하는 게 오히려 낫지 시청자들한테 이게 뭔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뭐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건 맞겠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편해야 돼. 방송 분위기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게끔 만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막 강박 때문에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서 막 헤매면은 결국은 스스로를 좀먹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13년 한 게 뭐 오래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나아갈 방향이 종겜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약발 방송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할게요. 이거는 약발 방송은 제가 이제 안 한다고 안 했으니까 무조건 할 겁니다. 예. 네. 다음 주 화요일? 예. 네. 다음 주 화요일쯤에 16일, 17일 그때쯤에 이제 미용실 가서 다시 머리 다듬으려고요. 머리 금방 길었네. 30분 뒤에 방송. 아니요, 30분 뒤에 방송 안 할 거예요.
이거 떴네. 인천 지진. 강화군. 강화도면은 존나 가까운데. 26km 요 부근에서. 예, 저는 좀 지진을 강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지진이 아니었어. 4.0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예. 강화도는 항상 바이크 타고 라이딩 많이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지진은 진짜 한 5.3부터가 확 느껴져. 방금, 그니까 아까 지진 있었을 때는 의자 이렇게 앉아있어. 등에 기대고. 근데 엉덩이 받쳐주는 그 부분이 붕붕붕붕 하더라고. 그래서 뭔 느낌이지? 뭐지? 뭐지? 했는데 층간소음인가 했는데 지진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뭐야? 했는데 채팅창에서 다들 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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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 맞아. 그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한테 고마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조금은 방파제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 쓰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자연재해를 좀 막아준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대신 이제 우리는 등가 교환으로 먼지를 막아주죠. 예, 우리는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일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고 중국은 우리한테 뭘 해주죠? 먼지 처먹고 지진방어 개이드. 아니 나 진짜 지금 이제 겨울 다 간 거 알아요 여러분들? 뭐 1월 하반기에 또 한번 확 추워진다고 하긴 하는데 제트기온? 그게 이제 좀 풀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를 보면은 이제 요즘 낮 시간대 되면은 막 7도, 영상 7도, 8도 이러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오늘이 영상 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내일은 4도. 예, 최저 온도는 영하 3도. 최고 기온이 목요일날 영상 10도 그리고 최저 온도는 영상 2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비가 한번 싹 오는 거야. 비가 한번 싹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내일이 연속 내리면은 이제 바닥에 있었던 그런 염화칼슘들 싹 다 깨끗해지면서 노면이 상당히 깨끗해진다. 이날 이후로 조금 더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겪었던 막 영하 10도 막 9도 막 이런 거는 겪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또렷한 편이야. 아까 봤잖아 오쇼할 때. 다른 나라 지금 뭐 서구권에서 이상기온이 무슨 영상 막 20도 막 이래버린대잖아. 17도. 그래서 이제 슬슬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슬슬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계절이 오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세먼지가 너무 빡세요. 미세먼지가 너무 빡세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외출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방독면을 쓰고 바이크를 타면 어떨까? 예. 헬멧은 이제 반모짜리. 반모로 헬멧을 쓰고 방독면을 쓰고 바이크를 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런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 유일한 이제 취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네. 근데 이제 방진은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막아줘요. 초미세먼지까지도 정화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방독면에 대해, 그러니까 그 방진 마스크에 대해서. 방진은 이제 그런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들을 막아주는 거고요. 방독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방독 마스크를 쓰고 뭔가 되게 고약한 홍어를 코에다 갖다 대도 냄새가 안 들어와요. 걸러주거든요. 아예 필터 자체로. 방독은 그런 거예요. 예. 방독은 이제 정말 농약 칠 때라든지 그런 때 쓰는 게 방독이고, 방지는 이제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방진이고요. 예. KF94로 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KF94가 막아주는 게 이게 좀만 있으면은 이게 입에서 막 이제 호흡량이 많은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좀 등치 크고 이런 사람도 호흡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이제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KF94 같은 거 쓰고 이제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안에 이렇게 좀 그게 생겨. 그 물방울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뚝뚝 흘러요.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내 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습기가 차지. 그리고 안경 같은 거 써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안경을 자꾸 이렇게 막아서 별로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저 방진 마스크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3M 거.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는 KF94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숨쉴 때, 그러니까 숨쉴 때 불편한 거는 없어요. 오히려 방진 마스크는 오히려 얼굴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 안에 떠 있는 공간들이 있고, 숨쉴 때 이게 그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좀 숨쉴 때 괜찮더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KF94보다 훨씬 편해요. 근데 이제 밖에 저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그냥 로드오그 그 자체죠. 로드오그로 보겠지. 그냥 입 못한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숨 쉬는 건 일도 안 불편해. 오히려 편해 대신 말할 때 불편하고 답답함. 아 맞아, 말할 때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뭐라고? 어? 이렇게 하게 되지. 그럼 처음에 이제 얘기하다가 했다고요? 뭐뭐 했다고요? 뭐라고? 뭐뭐 했다고요? 뭐라고? 이렇게 딱 잡아낸 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아 이렇게 되잖아. 근데 미세먼지가 걱정되면은 담배부터 끊어라. 담배 피는 놈들이 미세먼지 걱정하는 게 제일 웃기다 그러는데 담배가 더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담배도 피는데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마시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더 안 좋은 거 아님? 그치, 누적돼서 쌓이는 게 있는데. 맞아, 미세먼지 스택 쌓이면 죽는 데잖아.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건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막 그렇게 나쁘지 않다. 대한민국을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밑에 쪽은 그래도 괜찮네. 황사 한번 볼게요. 황사. 황사는 깨끗하고 오존도 괜찮고 초미세가 좀 빡세네. 근데 오후에는 보통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볼 만한데요? 많이 좋아진 건데? 엊그저께 뭐 인천 막 180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더만, 어떤 데는 200까지도 오르는 데도 있고. 오후까지 존버. 오케이. 고등어를 많이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가 생겼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던 게, 어쨌건 인구 밀집도에 비해서 인구 밀집도가 크잖아. 우리나라는 좁은 땅인데,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근데 그 단지 뭔가 솔직히 뭐 전 국민들이 시간 맞춰가지고 다 같이 고등어 굽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아, 개소리야.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꽤나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여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무역을 끊어버리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진짜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진짜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좀 어쩔 수 없었을라나?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눈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업들도 근데 이제 탈중국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많이 준 국가가 중국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참, 와, 근데 좀 있으면 이제 6시네. 오늘 또 시간 완전 녹았네. 시간이 완전히 녹았어요. 재촉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약발방을 언제 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 엔딩은 기대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게임 방송은 안 할 예정입니다. 진짜 결혼하시긴 하나 봐요. 사람이 부드러워진 게 듬직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화를 내려놨어요. 특히나 화가 내려나지는 날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 날, 잠을 푹 자고 오면은 그게 진짜 방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잠을 많이 못 자면은 예민해지고 뭔가 그런 게 좀 쌓여요. 무기력 같은 게 쌓이고.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기분이 태도는 아니고요. 수면 질이 태도가 되죠. 수면의 질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아,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게 아니라. 수면을 많이, 잠을 많이 안 자면 기분도 별로고, 또 막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진짜 3대 욕구가 괜히 3대 욕구가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방송 빡세게 해가지고 조금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좀 일찍 끄고 푹 잤어요. 아침 10시에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와,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2시간만 더 잘게 이랬는데, 2시간 뒤에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뭔가 몸이 찌뿌둥한 거야. 그 불쾌한 느낌 아실 거예요. 그건 하루 종일 가요, 그 상태로 있으면.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선 한번 넘을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씹 졸려요. 저 잘게요. 저녁에 봐요. 그러고 잤죠.
몇 시간 잤냐고. 개오래 잤어요. 예. 네. 한 13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제 끊어 잔 것 좀 있죠. 네. 잘했어. 근데 그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아침에 방송하고 또 저녁에 방송했었다면은 이게 내가 힘들었을 거야, 많이. 더 글로리 뭐가 재밌다는지 모르겠다. 일하보다 껐는데. 나는 이제 몰아보기로 봐가지고 뭐 지루한 부분들 바로 쳐내주는 게 좋아서 나는 몰아보기로 보니까는 너무 1시간 20분이 훅 가던데. 1화에서 8화까지를 1시간 20분에 요약해놓은 거야. 얼마나 좋아. 유튜브로 요즘은 막 뭐 결말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 10시 본복은 9시 57분, 12시 본복은 1시 52분. 존나 웃겼음. 아 진짜? 아닌데? 12시 되기 전에 내가 썼어. 내가 1시 넘어서 공지 안 썼는데? 정말 뭔 소리야 너? 12시 되기 전에 썼어. 거봐, 11시 52분이잖아. 1시라고 한 게 아니라 11시 52분. 그래도 방송하기 내가 약속한 시간에 10분 전에 오긴 온다는 거지. 복수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죠. 진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그리고 약간 찐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것만한 게 없거든요. 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소심한 사람들.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무례한 사람한테 당장 내 말재간으로 반박은 못하고 이제 소위 꼽을 먹는다 그러죠. 꼽을 먹었는데 그래서 주눅 들었어.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은 내 스스로 자존감이 깎이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은 막 1년 뒤에 갑자기 그 일이 떠올라. 와, 그때 내가 대처를 그렇게 했었으면은 진짜 지렸을 텐데.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복수극만한 게 없어. 대사 달달 외우고 다니고 막 내가 나도 언제 써먹어야지 그러는데, 그런 써먹을만한 일이 나오겠냐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내용의 것들은 실상에서 써먹으면은 되게 안 어울려. 이게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 쇼츠 이런 거 있잖아, 막. 만약에 대수롭지 않은 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디스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웃으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짚어주면 돼요. 야, 너 오늘 진짜 웃긴 거 알지? 이런 채널들 은근 인기 많더라. 수요층들이 은근 있더라고. 대처법, 대화법, 약간 정신 멘탈 수련법. 맞아, 그니까 너랑 친구하잖아. 이런 식으로. 뭔 내용이야, 방금? 다시. 만약에 대수롭지 않은 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디스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웃으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짚어주면 돼요. 야, 너 오늘 진짜 웃긴 거 알지? 맞아, 그러니까 너랑 친구하잖아.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할 때 디스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나타났어요, 드디어. 대기업 되게 어렵게 들어간 친구였거든요. 네. 망했네, 이거 누가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잘 될 거야, 이런 말 안 했죠. 망하면 니네 회사 가서 같이 일하면 되지.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 농담이었어. 너 나 유튜브 망할 거란 진심이었어? 나 농담이야, 왜 그래? 이게 대박이다. 그래서 가보다 한마디도 못해. 못하지, 한마디도 못해.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분이 잘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수롭지 않은 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디스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웃으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짚어주면 돼요. 야, 너 오늘 진짜 웃센 거 알지? 아, 맞아. 그니까 너랑 친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있겠지만 아, 뭐 말을 못 하겠네. 약간 이렇게 되는 수도 있지.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내로남불이야. 먼저 선시비를 걸었으니까. 잘못하면 역효과다. 맞아.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타격감 좋은 친구가 오히려 누구나 다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래. 근데 이제 막 되게 날카롭고 뭔가 좀 가시돋친 애들은 친구들이 말 걸기도 조금 그래하고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요즘은 막 타격감 좋게 그냥 너 그래 너 좀 잘 어떤 그런 넉살로 받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만만한 건데 또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타격감도 좋고 유쾌한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성격 좋은 게 최고긴 해, 진짜. 너 오늘 진짜 못생긴 거 알지? 그러면은 내가 저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저런 건 나한테 타격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너 되게 못생긴 거 알지? 그냥 받아주질 않고 그냥 그냥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댓글 안 해줄 것 같아. 왜냐면 재미도 없고 타격감도 없고 그래서 뭐 생긴 것 같다 그러는 건 이제 재미가 없지. 그래서 오히려 타격감이 제로야. 받아주질 않으니까 아무런 타격 먹은 것 같지가 않거든. 너를 진짜 못생겼다. 야, 너 진짜 존나 뚱뚱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또 야, 니 못생겼다고, 니 뚱뚱하다고. 알았어. 뭐 오늘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재미가 없으니까. 놀려도 재미없으니까. 가끔 간혹 가다 이제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뭔가 하나 꼬투리 잡고 재미있게 뭔가 디스할 거 생기면 계속 놀리는 거. 그런 사람들도 못 건들지. 감정이 쌓인 거 어떻게 푸냐고? 모르겠어. 감정이 쌓여본 적 없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발작 버튼이냐고?
나한테 제일 발작 버튼은 이제 네가 사, 네가 쏴, 이런 게 발작 버튼이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발작 버튼은 갈비 사줘야. 주영이가 그러면은 아니 뭐 소갈비 사주지. 소갈비, 양갈비, 소갈비 다 사주지. 근데 이제 관계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뭔가 갈비 사달라 그러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갈비 사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뭔가 나를 호구 취급하는 건가? 그런 거지. 이승기 보면서 느끼는 게 없나 봐. 아, 이승기는 대인배고 나는 소인배잖아. 아니 소인배야, 나 중인배야 나는. 호철이가 태훈이 돈도 많이 팔면서 갈비 좀 써라잉 하면 어떡함. 그렇게 하면은 사주지. 악연도 인연인데. 야 무슨 뭐 자장가 같은 오르골 부금이 있네 나한테. 어떻게 좋다 근데 이 시간에. 근데 그때 좀 과몰입해서 그랬던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기도 안 차. 별로 그렇게 막 억울하고 열받는 일 아니었어. 그 당시에 나에게 있었던 하나의 위기였지. 학창시절에 날 괴롭혔던 건 하나의 위기였지. 막 그렇게까지 막 복수하고 싶고 그러지가 않아. 지나가면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말이 어디다가 대입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막 그런 명언들이 있으면 또 반대쪽 명언도 있잖아. 군자의 복수는 10년 지나도 멀지 않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제일 느끼는 거는 결국은 적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적 만드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내가 인터넷 방송하면서 진짜 제일 좀 나한테 도움됐던 얘기였는데 사실 사람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막 나를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있잖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게 예민한 사람들 있는데 사람들은 크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그냥 그랬다더라 하는 거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말 옮기는 사람, 말 전달하는 사람, 씹는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혹시 아까 1000개 쌌던 사람 지금 있나요? 무무라는 분 있나요 지금?
갔지. 그러면 그러면 아, 유튜브로 보려고. 아, 들어와 있다고. 그럼 좀만 하죠. 예. 좀만 합시다. 아니야, 근데 이거 안 하고 끄면은, 아, 저 사람한테는 싸도 안 보이는 순간에는 통수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대신 짧게 하겠다는 거지.